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요 부분만 다시 여기서 14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에게는 조금 수준이 조금 높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대개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별로 영광스럽지 뭐예요?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회복한다? 아들로 인하여, 나, 예수로 인하여.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얘기. 이거 무슨 얘기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뭐 아들 때문에 뭐 지금 안 영광스럽나? 그런데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다시 얻으시게 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좋은데,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술 파는 데 가가지고
이상구 박사님 이름으로 아침이슬 한 병.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구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때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원하는 거다? 이상구 박사도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 뭐냐 하면, 벤츠인데, 그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예수님은 벤츠에 별로 취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벤츠 태워놓으면, 폼 잡다가,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봐야 예수님이 뭐 그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옳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이란 거 있잖아요, 방언.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이 방언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방언으로 동성 기도를 합시다. 그러더니, 막, 교회 전체가 막, 와글와글 막,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건 난장판이야. 이게 뭐냐? 그래도 그때는 뭐, 한국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마침 하나님을 만나서 한국 사람들 교회를 찾아서 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아,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미국의 한국 의사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때, 막 의사 선생님이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교회 이제 누가 하나 왔다? 의사가 한 사람 왔다. 그러면 이제 공짜로, 진찰도 받을 수 있고, 난 좋아. 그렇죠. 그래서 아주 환영도 해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게 들리는 거는 막, 딸랄랄랄랄라, 이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제가, 그땐 그런 거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은 무슨 방자예요? 지방할 때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하고 서울 방언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서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말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은 어느 지방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 방언이래요. 이야, 근데 그건 제가 믿을 수가 없어. 하늘나라 방언이면,
불어보다 더 아름답게 들려야 될 텐데, 이거는 뭐, 막 시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 통성기도 할 때는 귀를 막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 그래서 그거 하면, 기분이 어떠냐 할 때는, 황홀하대. 황홀하대. 그러냐고.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이런 황홀감을 모른다고. 아, 그 황홀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그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대. 자기도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면 끝내준다. 그렇지, 기분이. 참 이상하다. 그 황홀하다니까. 그러면 나도 황홀감을 좀 같이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수석 장로가 이 건축 일을 하는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건축사 회사라 그러나요? 건설회사를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벌면서 막 신앙이 막 얼마나 열심인지, 이제 목사님 다음에 이제 뭐 수석 장로 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으면 그 수석 장로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란 게 이제 손을 뭐 머리에 얹든지 뭐 어깨에 얹든지 뭐 해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거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 말인데 하늘나라 말을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황홀하다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수석 장로님 집에 이제 갔어요. 방언 받으러 갔어. 제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방언 받으러 이제 다 갔어. 그 수석 장로는 유명해요. 하여튼 믿음 좋기로 유명하고 이분이 턱 방 막 안수만 탁 했다 하면 막 방언이 막 팍 터져 나온대. 그럼 그러자고 문제 없다고 그러시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점잖게 이제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방언 은사를 내려 주십시오. 방언에도 하나님이 주는 은사란 게 뭐예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을 내가 설명해 줄게. 네. 그게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게 뭐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네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방언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거를 구하지. 왜 자꾸 방언만 찾냐?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과 천,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또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다면 모든 것은 꽝이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꾸 너희들 방언방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왜 방언에 해필이면 방언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너희가 가장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이란 것은 성경을 잘 푸는 능력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방언보다도 더 중요하고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랑.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쭉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하고 제 입에서는 방언이 뭐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신을 이게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은.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난데없이 이 근사한 의사가 하나 이제 새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의사를 방언을 못 줬다 이렇게 되면 장로님도 이게 또 근데 새벽 2시까지 했는데도 안 터지는 거야.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무슨 별로 믿음이 뭐예요? 별로 없는 사람 모양인가?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쪽팔렸고 나도 쪽팔렸어. 이래 나는 이거 참 진짜로 받고 싶은데. 왜 안 왔을까요, 방언이?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은 또 뭐를 잘하냐면은, 병자를 고쳐요, 세상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 제가 전식, 제가 알레르기 전문 의사인데, 알레르기 중에도 주로 이제 하는 게, 다루는 게 전식 환자예요. 근데 전식은,
뭐 무슨 병도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은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치유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장로님이 탁 뭐 안수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천식이 확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건축하는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면 천식이 났는데 나는 천식 전문인데 천식 안 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이거 영 또 이거 마음이 불편할 거. 좋다. 뭐 방언은 못해도 좋은데 방언은 못해도 좋은데 내가 의사니까 내가 안수 기도를 환자에게 하면 병은 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결사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어느 날 밤, 이제 다 식구들 다 자고 난 뒤에 막 기도를 시작했어. 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여러분, 그때가 제가 교회 댕기기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된대. 그 사실 웃기는 짓을 한 거죠. 웃기는 짓을 한 거죠. 성경도 뭐 뭐가 뭔지도 모르는 판에, 예, 모르는 판에 이게 막 거창한 선물을 달라고 이제 한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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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악착같이 기도했어. 예? 네? 뭐 그렇게 급해요. 했더니 막 새벽 한 2시 정도 된 것 같아. 갑자기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 막 이 번개처럼 저를 탁 와서 치는데 막 온 몸에 막 전기가 쭉 돌면서 막 우와 이래서 전기 치료 받았지. 그리고 없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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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팍 생겨서 내가 이제 손대면 날 수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 생각하고서 새벽 2시에 막 우리 그 넓은 응접실을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맛이 갔지. 이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영이었을까? 여러분. 왜 악령일까? 왜 악령일까? 응? 그렇죠. 욕심이죠. 이 개인적인, 장로님은 건축가고 나는 뭐요? 의사인데 저 사람은 병 고칠 수 있고 나는 뭐요? 나는 의사인데 내가 더 잘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응? 이제 그런 나의 욕심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왜? 그거를 하게 해놓으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성경도 깊이 알기도 전에 뭐예요? 이게 능력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이 어떻게 할 거요? 나도 할 줄 안다 하고 나갈 거 아니요? 이렇게 되면 뻔할 뻔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은 침이 없어. 나가서 뭐요? 한술 기도하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온 세계를 댕겨서 매 계속 그런 집회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 그러면서 뭐요? 막 텔레비에 나가고 막 빛과 번쩍 막 하다가 어느샌가 사라져 버려요. 다 그런 분들의 말로가 그래요. 자, 근데 이상구는 지금 욕심에 미쳐가지고 그 욕심은 누가 넣어준 욕심이요? 악령이 넣어준 욕심이죠. 그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상구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10살 때 오토바이에 꽂힌 거야. 오토바이에 꽂힌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로 달리면 오토바이가 나타났다면 얘는 막 그러면 10살짜리가 아빠 오토바이 사줘. 사줄 수 있어요? 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달라는 그 모든 거 다 사주고 싶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늘 사줄 수도 없고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뭐 사람들이 기함을 할 거다. 하여튼 오토바이 상점에 가보자. 가서 이제 한번 앉아보라. 앉아보니까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 페달을 못 밟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 막 울었다고. 이제 그런 짝이 벌어진 거예요. 상구한테. 하나님은 줄 수 없어. 근데 불이 팍, 야, 그 영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요? 악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나? 욕심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니야. 그건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이름만 대고 뭐든지 구하면 돼.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야, 왔어요.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보면서,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좀 쑥스러워서 기도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손을 대면 병이 낫는 능력을 받으니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뭐 난 너무 기분 좋아 죽겠어.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17살 먹은 딸을 데리고 막 배가 아프대. 그럼 이제 딸을 딱 눕혀놓고 이렇게 청진기로 진찰하는 척 하다가 배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당신의 고통받는 딸을 낫게 해달라. 하면 얘가 이제 안 아프네요. 그런데 희한한 거야. 그 엄마도 놀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제 미국 엄마죠. 오 마이 갓.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낫는 거야. 이야. 이제 뭐야? 경상도 사투리 하면 이제 깃발 날리게 생겼어. 이제 막 텔레비에 나가지고 막 이상구 목사 그냥 막 그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욕심에 눈이 멀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댕기기 시작했다 해도 악령은 계속 유혹의 길, 욕심의 길로 나를 땡겨서 거기에 빠뜨려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한 며칠 하고 나니까 깨름칙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암 환자가 왔을 때 내가 안수해도 안 날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악령이 좋겠죠. 그런 생각을.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의사니까, 암에 대한 선입견이 또 의사는 더 강하단 말이에요. 암은 힘들어, 이제. 그런데 다른 뭐 자질구레한 병은 안수 기도해서 나을 수 있지만, 암은 안 난다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암까지 이제 나야, 그래도 뭐 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 작정을 하고, 암까지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 참 순진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그러니까 신앙도 뭐로 하는 거요? 폼으로 하는 거야. 이거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를 때.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암 낫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새벽 2시가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뻘건 불이 번쩍하더니 이번에는 시퍼런 불이 요즘 이거 애들 보는 만화 보면 이거 잘 나옵니다. 그지? 주환이, 그지? 만화 보면 이런 거 하지? 그럼 막 이거 쫙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무적감 돼, 그지? 꺄!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꼭 그거야. 만화야, 만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 만화 같은 영을 받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일단 그 이제 그런 게 뭐 들렸다는 거예요. 신들 그게 무속인들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신 들려버려. 신 들려버리면 뭐 일단 현실적으로 맛이 살짝 간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암도 자신 있어. 이제는 나는 이제 됐다 달라.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 놈이 그때 3살 반인가 4살 정도. 이 자식이 걸어 나오는 거야. 한밤중에. 그 당시에 얘가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침실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집적거려가지고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럼 애가 배고프다는데 밥 줘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려다 밥 주면, 나중에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거를 자주 했어, 얘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 자식 밤에 깨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다 몇 숟갈 먹여놓고, 아, 제가 안수를 했어. 다 머리에 손을 탁 대고 하나님, 얘가 이 지금 요즘 밤에 자꾸 이렇게 깨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딱 기도했는데 이 자식이 막 머리통을 막 끌어안고 와 하고 소리치는 거요. 와.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확탁 튀어나와서, 왜 그랬니? 아빠가 때렸대! 아빠가 때렸대. 응. 응. 뭐, 어리둥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마 왜 때렸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안수기도 할 때 같은 불이 번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옛날에 박태선 장로 이런 분들이 가슴에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하며 이 마음속에 있는 잡기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손 떼고 나면 어떻게 해? 네, 이 옷 벗어 보면 이 가슴에 뭐요? 손자국이 빨갛게 반 화상을 입었어.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대면 뭐요? 번쩍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나가 떨어져요. 아마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그게 무슨 뭔지 모르니까 아빠가 손을 댔을 때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다고 이제 하겠죠. 그 녀석은 제 손을 한 대도 때려본 일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이상한데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그걸 혼자서, 이제 애는 이제 엄마가 안고 들어가 버렸어.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제가 이런 거, 신유 은사 이거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옳은 생각인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 끝나고 기다렸어.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그럼 한번더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내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탁 해서 사람들 병을 쫙 낫게 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 목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저의 그 진짜 저변에 깔려있는 욕심 같은 거는 내비치지도 뭐예요? 않고. 그걸 뭐또 숨기려고 숨긴 것도 아니죠. 왜? 그렇다는 사실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제가 뭐예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래 가지고 한 30분 가만 소식 없어. 묵묵부답.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자 하나님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를 하는 것이 저의 신앙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또할 텐데, 그때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나는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서 그게 또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쉬워 죽겠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왜 하지 말라는 걸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나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아.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동안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착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렇죠? 예. 그 지나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뉴 스타트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이 손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뭘로 치유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뉴 스타트 의사가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제가 뉴 스타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하시고 계셨는데, 예, 이 악령이 큰일 날 뻔한 뭐예요? 유혹을 한 것을 다행히 유혹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길로 계속 이제 갔다면, 이거 한번 하는데 1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치겠죠. 그 사람들은 이 깊은 사랑, 그 진리보다는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뭐예요? 막 이런 막 놀라운 가시적인 외면적인 현상에 사람들 목을 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예요? 이 마음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싹 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서울대학 실력도 없는데 붙여놓으면 이거 오히려 뭐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리고 좀 덜 떨어진 놈을 서울대학 붙여놓으면 나는 또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콧대만 뭐예요? 높아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세상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되면 뭐가 돼? 그렇게 되면 무속이 돼버려요. 예, 무속이 되었더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복 신앙이 아니냐? 예수님 말한 대로는 기복 신앙이 아니죠. 왜? 거기 뭐가 들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으로라고 써놨는데도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이렇게 되면 기복 신앙이 아니냐? 그것도 문제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진리,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진리를 버리고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백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도구가 돼버린 거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니까 주위 이방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철저히 무슨 주의야? 율법주의, 조건적.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 아, 유대인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렇게 사랑도 없고, 죄만 지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야, 무섭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구나를 느낄 수가 없어. 왜? 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우상신들인데, 그 우상신들도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말안 들으면 벌 주고, 뭐 맨날 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봐도 뭐예요? 조건적이야. 더러운 성질은 꼭 같아.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방 백성들이, 불쌍한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세워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온 세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히려 뭐예요? 이해시켰어요? 오해시켰어요? 오해만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올바른 하나님, 곧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전할 길이 뭐예요?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카드밖에 안 남았어. 즉, 하나님이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온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똥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상신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개 교회들은 지금 무속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이 잘 뭐예요? 안 되는. 아마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 절에 가보면 이것이 무속인지 자기가 가르친 건지 모르게 다 이렇게 지금 혼합되고 변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실 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리 사욕을 따라가다가는 그 거짓으로 빠지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진리를 찾아. 진리를 찾아내는 그 기준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열쇠예요. 그게 안 맞으면 전부 거짓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는 믿을 것이 누구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들 예수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똥칠된,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오해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뭐예요? 조건적으로 완전히 변했으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조건적으로 변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버렸다는 말입니까? 사단을 선택해버렸다. 사단.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이 있어. 사단이 세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갔어? 조건적으로 가버려서 사단 쪽.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이때다 하고, 뭐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고, 예.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그 당시는 전쟁 쳐서 이기면 돈 엄청 벌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요? 포로야. 그게 돈이야. 왜 돈이요? 그때는 인신매매를 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가지고 뭐예요? 건장한 남자는 1,000,000원, 좀 별로 힘쓰지 못할 것 같으면, 뭐, 700,000원, 뭐, 이래가지고, 다 판다고, 여자는 뭐, 300,000원, 뭐,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막, 돈 막, 벌어요, 벌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모두가 다 노예로 다 팔려간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어? 돈을 벌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몸값을 주인한테 뭐예요? 주인은 자기를 돈 주고 뭐예요? 샀다고. 그러니 그 주인에게 내가 1,000,000원짜리라면 1,000,000원을 뭐예요? 갚아야 돼. 거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근데 노예가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럼 노예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해방이 가능해요? 이 1,000,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못 갚으니까 누가 갚아야 돼? 누군지 나 자기를 대신해서 갚아주면 나는 해방이 돼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다. 우리는 사단에게 그 1,000,000원이 뭐게? 우리 목숨이야.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어버리는 길밖에 없어. 그럼 죽어봐야 무슨 해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값을, 목숨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그런 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속.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는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가지고, 팔려간 곳에서도 꼴불견 짓을, 꼴통 짓을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들이 그 포로를 돈 주고 산 주인들이, 이것들은 그냥 걸러먹었구만. 이것들은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영, 뭐야? 볼품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치를 뭐요? 더한 상태다. 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안 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똥칠해도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더 이상 똥칠을 안 한다면 구원해 줄 것이다. 그건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똥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원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질이도 고생하는 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고생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그들이 도착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뭐요? 더러워졌나니, 더러워졌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참 타락한 기독교 뭐 세습이니 뭐니 뭐 이 막 돈이 막 예, 네, 뭐, 어쩌고, 막, 이 교회에서 막 이런 게 터져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개독교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누구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 그런 상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 뭐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더러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여러 나라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너희들을 내가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무속적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권 당첨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쓰지 말라. 그래서 그 셋째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는 구하되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만 이게 진짜 진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데 무속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무속은 철저히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철저히 무조건적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햇볕이 조금 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